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자, 지난 시간 이어서 207쪽이 되겠는데요. 토지의 분류 중에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부터 다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제 15강 시간입니다. 자, 15강 시간인데요. 페이지는 207쪽입니다. 자, 토지에는 세 가지가 있죠. 분리과세가 있었고, 별도합산 대상 토지가 있었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있었는데요. 오늘 학습할 내용은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 이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요, 분리과세도 아니고 별도합산 대상 토지도 아닌 땅이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되겠는데, 나중에 세율 시간에 공부하겠어요. 그런데 이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세율은 1000분의 2, 1000분의 3, 1000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세율은 0.2%부터 0.5%까지 3단계를 적용한다, 이런 질문 나오면 맞는데요. 뭐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합합산 대상 토지를 한번 살펴보는데, 여러분 교재 207쪽인데요. 첫 번째, 농지 중 종합합산 대상 토지다 그랬는데, 농지 중에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들어가는 건 뭐냐? 여러분, 농지는 지목이 전답과수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는다면 그건 분리과세입니다. 그러나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영농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실제 영농에 종사를 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가지고 있다, 농사를 안 짓는다, 이러면은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되겠고요.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인은 주식회사입니다. 법인 소유 농지. 일반 법인 주식회사가 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종합이 되겠고요. 그러나 법인이라 하더라도 무슨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또 농업법인이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 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분리과세가 되는데, 일반 법인들이 가지고 있다면 이건 종합합산이 되겠고요. 또 농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는데요, 농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는데, 도시지역 내에 있는데 농지가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적이라든가 공업지역에 농지가 있다, 이러면 종합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도시지역 안에 있는데 녹지지역에 농지가 있다, 녹지지역, 도시지역 안에 녹지지역이라든가 또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에 있다면 이건 어디에 들어갑니까? 분리과세입니다. 아무래도 도시지역에 있는데, 여러분 공법 시간에 배웠죠? 녹지 지역에도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가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다면은 생산적인 거니까 분리과세로서 세금이 1000분의 0.7을 적용하는데, 도시 지역 안에 있는데 농지가 주거 지역에 있다, 상업 지역에 있다, 공업 지역에 있다면 종합합산에 들어갑니다. 자,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장용지입니다. 자, 목장용지. 이 목장용지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기준, 목장용지는 소, 돼지 한 마리당 다 기준 면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 면적 이내는 분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기준 면적을 초과한다 그러면 종합합산에 들어갑니다. 목장용지가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니까 세금이 1000분의 0.7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종합합산이게 되면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3, 1000분의 5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목장용지를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장용지는 기준면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목장용지가 도시지역 아닙니다. 이거 이건 도시지역 밖입니다. 도시지역 밖에가 있습니다. 자, 도시지역 안에 있는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도시지역 내에서 이게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도시지역 안에 있는데 이 지역은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여기에서 목장이 있다면 여기는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에 들어가고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합산에 들어갑니다. 그렇다시요. 도시지역 안에 있는데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있습니다. 이때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가 되겠고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입니다. 자, 그러면 도시지역 내에 있는데 이 지역은 뭐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다. 그러면 다 종합에 들어갑니다. 도시지역 안에 목장용지가 있는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있다. 이거는 다 종합에 들어갑니다. 또 도시지역 밖에 있는 목장용지 중에서도 역시 기준면적 이내,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에 들어가고요.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에 들어갑니다.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에 들어가고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에 들어간다. 여러 번 반복 학습하셔서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꼭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자, 그렇게 알면 되겠고, 세 번째, 임야 중에서 분리과세 대상 임야, 비과세 대상 임야, 감면 대상 임야를 제외한 모든 임야는 종합합산이다. 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4번 체크하세요. 공장용지 중에서 종합합산은 어디에 들어가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공장용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공장용지. 자, 문장이 시험에 꼬여서 나오면 상당히 헷갈립니다. 공장용지는요, 분리도 있고 별도도 있고 종합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자, 공장용지입니다. 이 공장용지가 군지역에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있어요. 이 공장도 업종마다 기준면적이 있어요. 기준면적. 그래서 군지역에 있는데 기준면적 이내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분리입니다.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1000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합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지역에 있어요. 도시지역에, 시지역. 시지역에 있는데 공장이 어디에 있느냐. 산업단지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뭐 산업단지도 여러분들 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가 있는데 이러한 산업단지에 있거나 또 용도지역에서 공업지역에 있습니다. 생산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공장이 시지역에 있는데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 있다면 생산적인 겁니다.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에 들어갑니다.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장용지가 시지역에 있는데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에 있다.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다는 거죠. 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에서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에 있을 때 기준면적이네 이러면 별도에 들어갑니다. 별도.
그리고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에 들어갑니다. 그럼 공통상이 뭡니까?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 기준면적 초과는 다 종합인데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인데 그 공장이 도시지역 안에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그리고 녹지지역에서 기준면적 이내는 별도에 들어간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넘어갑니다. 기타 종합합산 대상토지가 나왔는데 거기 네 가지에다가 여섯 가지가 나왔어요. 1번 지상 정착물이 없는 나대지. 여러분,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면 건부지지만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땅을 나대지라고 합니다. 나대지 종합합산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입니다. 부속토지 중에서 이런 상가 건물 있잖아요. 상가 건물에도 기준면적이 있는데 그 상가 건물의 부속토지 중에서 기준면적 이내는 별도에 들어가고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합산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별표시 하세요.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부속토지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토지 중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자, 이런 토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이 노후 건물입니다. 낡았습니다. 한 50년, 10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에 대한 시가 표준액이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금액을 적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게 해서. 시가 표준액 100만원이고, 건물이 낡아가지고 아주 지금 철거를 해야 돼요.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시가 표준액이 150만원입니다. 아니, 2%면, 20%면 20만원이고, 2%면 2만원이죠. 한 15,000원 정도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100만원인데, 이 건물의 시가 표준액은 토지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토지입니다. 100만원에 15,000원이면 100분의 1.5밖에 안 되잖아요. 100분의 2에 미달하는 토지. 그러니까 토지 가격에 비해서 건축물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100분의 2에 미달하는 토지. 그런데 이 건축물에 이 건축물 안에 있는 이 부속 토지는 이거는 별도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건축물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는 이건 종합에 들어갑니다. 자, 토지 시가표준액과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비교해서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바닥면적을 건축물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종합에 들어가고 건축물 바닥면적까지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어디에 들어간다? 종합에 들어간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토지 시가 표준액과 건물의 시가 표준액을 비교해서 이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토지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부속 토지로서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속 토지는 종합이고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 합산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네 번째,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않냐는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위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에 들어갑니다. 자, 넘기시면 208쪽에 보면 건축물을 멸실된 경우로 멸실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을 멸실된 날부터 6월이 경과된 토지. 그러면 건물이 없는 땅이니까 나대지가 되겠죠? 종합이 되겠고요. 마지막에 지목이 잡종지입니다. 풀이 무성한 갈대밭, 돌을 캐는 채석장,
책에 안 나오는데 흙을 캐는 땅을 토치장이라고 합니다. 토치장. 토치장. 돌 캐는 땅은 채석장. 뭐 공동 우물이 있는 땅. 피행장이 있는 땅. 이런 것들은 잡종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잡종지도 종합합산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두 문제 나왔는데 직접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를 분류한 것이다. 틀린 것. 여러분 임야는 임야인데 종중이 소유하고 있다. 분립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 여러분 동서울 터미널, 상봉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있잖아요. 얼마나 생산적인 겁니까? 물건이라든가 사람을 운송수단에 쓰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별도 합산에 들어갔는데 이건 생산성 토지로서 분리과세로서 산업공급용 토지에 들어갑니다. 쓰세요. 2번에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는 산업공급용 토지에 들어간다. 얼마나 생산적인 겁니까? 그래서 1000분의 2가 들어갑니다. 맞아요. 3번.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 토지로서 기준면적 안에 있는 토지. 여러분 아까 배웠죠? 공장이 군지역에 있습니다.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이니까 기준면적 이내 있으니까 분리가 되겠죠? 그런데 분리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예,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는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 어디에 들어갈까요? 종합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예,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부속 토지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 중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가 되겠고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종합이 되겠습니다. 참 어려웠었어요. 문제가 출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 문화재 안에 있는 임야. 자, 생산적이지 않겠습니까?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정된 임야, 분리가 되겠고요. 국가가 국방상 목적 외에는 사용 및 처분을 제한하는 공장군의 토지. 공장군의 토지. 이것도 산업공급용이니까 1000분의 2 분리가 되겠습니다. 3번.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이게 뭡니까?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들어갈까요? 종합.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 이것도 분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 자연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여러분 북한산 가보셨죠? 북한산은 국립공원이거든요. 그 입구에 가면 마을도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임야는 바로 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인데 등산로를 따라가다 보면 그 등산 입산을 제한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 자연 보존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그거는 나중에 배우겠는데 비과세가 되겠고요. 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국립공원 마을 어귀에 있는 임야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분리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1989년 12월 30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임야 분리과세가 되겠어요. 또 뭐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분리과세,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분리과세. 그래서 끝에 무슨 무슨 임야자 들어가는 건 대부분
분리과세라고 배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까지 해서 토지의 분류, 분리과세 대상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종합합산 대상 토지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209쪽에 재산세 납세 의무자, 이것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페이지 209쪽. 재산세 납세 의무자. 이것도 아주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재산세는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6월 1일. 이날이 과세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원칙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원칙은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되겠는데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6월 1일 기준입니다. 6월 1일 현재 그 재산, 토지라든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소유자. 그래서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2020년도에 올해 세금을 안 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6월 1일 이전에 양도해라. 5월 30일, 6월 1일 전이니까 5월 30일까지 팔면 세금이 없다는 거죠. 살라면 6월 2일 이후에 살아. 이후에 양수해라. 내가 6월 2일 날 돈을 주고, 잔금을 주고 샀어요. 6월 1일 날은 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재산세를 안 내려면 6월 1일 이전에 팔아라. 살라면 6월 2일 이후에 살아. 그런데 만약에, 6월 1일 날 매도 매수가 이루어졌다. 매도인 있었고 매수인 있었다. 매도인은 A, 매수인은 B였다. 6월 1일 날 잔금을 주고 샀어요. 그렇다면 누가 내는 거냐? B가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누가 내는 거냐? 매수인이 내는 겁니다. 만약에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매도 매수가 이루어졌다면 누가 내는 거냐? 매수인이 세금 냅니다.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사실상 소유자 밑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공유재산의 경우 공유재산 여러분 이 민법에서 공유에 대해서 배우시죠? 민법 262조부터 270조까지가 공유에 대한 겁니다. 공유.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 공유가 되겠습니다. 민법에서 배우지요. 이런 공유재산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지분권자가 됩니다. 지분권자. 토지 한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갑, 을, 병 세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그 공유 지분에 대한 지분권자가 세금을 낸다. 거기 나왔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분 표시가 없다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 지분 표시가 없다. 지분 표시가 없다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 지분이 균등하는 것으로 본다. 두 번째입니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그러니까 이런 주택이 있는데 말이죠. 건물은 A가 갑이 가지고 있고
토지는 을이 가지고 있다. 이렇다면 어떻게 계산하냐? 일단은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계산한 다음에 주택의 시가표준액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 계산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 나왔죠. 그러니까 만약에 재산세가 만약에 10만원 나왔다. 좋아요. 40만원 나왔다. 좋아요. 재산세가 5만원 나왔다. 곱하기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6천만원이고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4천만원이다. 그럼 합쳐서 얼마입니까? 1억분의 토지분 재산세는 6천만원. 이렇게 안분 계산한다는 거죠. 1억분의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4천. 이렇게 해서 안분 계산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서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경우. 자, 여러분, 신탁법에 의해서 재산을 맡긴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위탁자라고 합니다. 위탁자.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수탁자라고 합니다. 신탁법에 의하여 위탁자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경우는 누가 세금 내느냐? 과거에는 위탁자가 세금 냈어요. 그러나 지금은 수탁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겁니다. 수탁자가 됩니다. 위탁자가 아니라 신탁법에 의하여 위탁자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수탁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수탁자가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기면 외회적으로 의제 납세 의무자가 나옵니다. 의제 납세 의무자. 간주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고 외회. 의제 납세 의무자. 이 의제 납세 의무자에는 여러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원칙은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무자인데요. 소유권의 권리 변동이 생겼습니다. 소유권의 어떤 권리 변동이 생겼어요. 민법에서 권리 변동 배우셨죠? 권리가 변동이 되었는데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소유권의 권리 변동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된 공부상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이때 공부상 소유자는 등기부에 등기된 사람입니다. 등기등본상 소유자. 등기등본상 소유자. 만약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미등기 됐다면, 뭐, 토지 대장이라든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는 사람. 미등기에 되었다면, 토지 대장이라든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공부상 소유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소유권의 권리 변동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했을 때, 즉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된다. 그 다음에 상속재산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주된 상속자. 여러분, 돌아가신 분을 뭐라고 하지요?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받는 사람을 뭐라고 하지요?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속인 중에서도, 상속받은 재산 중에서도 주된 상속자는 누구냐?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자입니다. 그러면 누굴까요? 배우자는 만약에 처자식이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돌아가셨다.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배우자도 있고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있다.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1.5입니다. 자녀들은 장남이든 차남이든 아들이든 딸이든 다 지분 1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가 둘이 있다 그러면 1:1이 되겠고 배우자는 1.5를 갖기 때문에 배우자는 3.5분의 1.5가 되겠고
자녀들은 3.5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분하게 되면 배우자는 7분의 3이 되겠고 자녀들은 7분의 2씩 갖게 되는 건데, 이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된 상속자가 없다, 상속 지분이 똑같습니다. 그럴 때는 상속인 중에서 누구냐, 가장 연장자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칙은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상속 지분이 높은 사람이 없고 똑같을 때는 나이가 많은 자, 거기 나왔죠.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둘 이상이면 그 중에서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가 되겠다. 세 번째입니다. 종중재산의 공무상 소유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종중재산입니다. 선산이라고 들어보셨죠? 종중에서 가지고 있는 농지, 종중에서 가지고 있는 임야가 있는데, 종중 앞으로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개인 앞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상에는 개인 앞으로 돼 있지만 개인 게 아니라 원래는 종중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 앞으로 돼 있는 사람은 내 개인 앞으로 등기가 돼 있지만 이 개인 땅이 아니라 종중 땅이라고 신고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종중 재산에 대해서도 역시 공부상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세요. 공부상에는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데 사실상 종중 재산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종중 재산이라고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종중 재산이라고 신고를 하지 아니했다면 그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도 자주 나옵니다. 매수 계약자.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원래는 이런 겁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원래는 국가 땅입니다. 아니면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조합 땅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국가 땅입니다.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땅인데 내가 이 국가 땅을 사겠다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부. 그러니까 국가 땅을 내가 5억에 샀는데 1년에 1억씩 해가지고 5년에 걸쳐서 사는 조건으로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랬더니 국가가 뭐라고 하느냐, 야 어차피 네가 사겠다고 계약했으니까 그 땅 사용해라, 집세 안 받겠다, 지대를 안 받겠다, 토지 사용료 안 받겠다, 무상 사용 계약을 맺었습니다. 무상 사용. 그렇다면은 국가 땅이지만 네가 공짜로 사용하고 있으니 네가 그걸 세금 내라, 매수 계약자가 내라.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무상으로 대가 없이 공짜로 무상으로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으로 사용했다면 매수 계약자가 세금 낸다. 네. 국가로부터 사용권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면 매수 계약자가 세금을 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업 시행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업시행자 어디서 들어봤어요? 공법 시간에 도시개발법이라든가 도시 및 도시정비법 많이 들어보셨죠? 도시개발법 배우셨습니다. 어떤 도시가 개발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도시가 개발되는데 뭐 임야 소유자도 있고 농지 소유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개발되니까 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개발을 시켜서 다른 땅으로 주는 걸 뭐라고 합니까? 환지라고 합니다. 환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환지라고 하는 건 종전 땅 주인한테 도시개발돼가지고 획지, 이제 그 토지를 정리해가지고 다른 땅으로 주는 걸 환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도시개발하는 그 사업 시행자가 말이죠.
공사비용 대신에 토지로 충당하는 땅을 채비지라고 합니다. 채비지. 채비지.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종전 땅 대신에 새로운 땅 주는 환지가 아닌 것. 환지 이외의 땅. 환지 이외의 땅. 또는 뭐 채비지 또는 보류지라고 하면 보류지. 그러니까 채비지라고 하는 건 공사비용으로 사용되는 땅이 되겠고요. 보류지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하는데 환지 처분 이외의 땅, 그러니까 다른 사업용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땅을 보류지라고 합니다. 보류지. 이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채비지라든가 보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업 시행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는 사업 시행자가 낸다는 겁니다. 거기 나왔죠.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채비지, 보류지로 정하는 경우는 누가 낸다? 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이라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채비지, 즉 채비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환지가 아닌 땅, 아닌 땅을 가지고 있는 땅을 채비지 또는 보류지라고 하는 겁니다. 유보한 땅이지요. 환지에서 제외되는 땅, 환지에서 제외하고 유보한 땅을 채비지 또는 보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을 사업 시행자가 세금 낸다. 여섯 번째, 수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토지는 수입이 안 되죠. 토지, 건축물, 주택은 수입이 안 되고 선박과 항공기, 외국에서 선박과 항공기를 수입해가지고 임차 목적으로, 빌려줄 목적으로 수입했다면 수입자가 내는 겁니다. 이거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수입자가 되겠습니다. 항공기와 선박, 거기 나왔죠.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수입자가 낸다. 마지막 일곱 번째, 사용자가 되겠어요. 사용자라고 하는 건 뭐냐?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입니다. 사실상의 소유자도 알 수 없고 공부상의 소유자도 알 수 없다. 즉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할 때는 그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부과하겠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사용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해요. 사실상의 소유자도 알 수 없고 공부상의 소유자도 알 수 없는데 그 부동산을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자에게 부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박스 보니까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유권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서 소송 중에 있는 경우 또는 공부상 소유자가 행방불명이 되거나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불명으로 장기간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지 않는 상태인데 즉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는데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자에게 과세하겠다. 이런 것들이 외외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되겠고 의제 납세 의무자에게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것 꼭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넘겨서 뭐 212쪽 납세 관리인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주자가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 가지고 영주권 가지고 미국에서 거주하는데 비거주자지요. 여러분, 거주자라고 하는 건 국내 주소가 되어 있고 1년 365일 중에 183일 이상 거주한 자가 거주자가 되겠고 183일을 거주하지 아니한 자는 비거주자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국내 부동산은 있는데 거주하지 않습니다. 이런 비거주자는 세금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 납세를 할 수 있는 관리인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납세 관리인 지정이 되겠습니다. 지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납세 의무자를
지정해서 신고할 수 있다. 아, 내가 원래는 원칙은 소유자니까 내가 사실상 소유자 납세의무자인데 내가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납세 관리인을 두겠다. 뭐 세무사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부동산을 뭐 현재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을 세금을 낼 수 있는 납세 관리인으로도 지정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13쪽.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틀린 겁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원칙이죠?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맞고요. 소유권 이전으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아니했다. 즉 사실상 소유권자 소유권의 권리 변동이 생겼는데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면 공부상 소유자가 되겠죠. 3번 소유권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다면 사용자에게 부과한다. 맞습니다. 4번 국가와 건축물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연부 1년에 한 번씩 결제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축물의 사용권을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부여받았다. 국가 소유겠지만은 누가 됩니까? 그 계약 매수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세의무가 있다. 맞습니다. 5번이 틀렸네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됐는데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따라서 납세의무가 된다. 여러분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도 상속받은 재산은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내는 거냐? 주된 상속자지요. 주된 상속자는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두 사람 이상 있을 때는 상속 지분이 두 사람 이상 있을 때는 연장자 순이 된다. 그러니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5번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납세의무자까지 학습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그리고 세율 부가징수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